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막장 드라마 뺨치는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전 펜싱 선수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소개되었던 재벌 3세 전청조. 전청조는 애초에 재벌 3세도 남자도 아닌 여자였으며 그동안 사기 행각을 수차례 벌여 거액을 갈취해왔던 상습 사기범이었습니다. 많은 대중들은 이번 사건의 놀라움을 금치 못해 충격을 받은 상황이죠. 이번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전청조는 강화도 출신의 20대 여성으로 미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것이 아닌 한국 경마축상고등학교에서 자퇴한 최종 경력이 중졸에 불과한 평범한 대한민국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2018년부터 소개팅 어플로 만난 남자친구에게 사기를 쳤는데요.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을 모두 차단시킨 뒤 거액의 돈을 갈취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남자 행세를 하며 제주도에서 만난 여자에게 사기를 쳤으며 5개월 뒤에는 다시 여자로 돌아와 소개팅 어플로 만난 남자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결혼을 제안하여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고 하는데요. 그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사치를 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후 파라다이스 회장의 혼제자 행세를 하며 7,200만 원을 뜯어냈는데 이런 사기로 징역을 산 건수만 7번이며 이외에도 자잘한 사기를 계속 쳐왔죠. 자신이 이재용과 미팅을 하러 간다며 동창들에게 거짓 재력과 능력을 과시하여 전청조의 동창생들은 그녀가 정말 성공한 재력가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거액을 사기친 전청조는 다음 타겟으로 남현희를 선택했습니다. 남현희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으로 유명세가 있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전청조는 남현희를 작업하기 전 시그니엘에 사는 유튜버 로알람과 안면을 텄습니다. 전 씨는 박세리 누나가 줬다며 로알람에게 와인 선물 공세를 했고 로알람이 강의하는 수강생들에게 51조 원이 있는 통장 잔고를 보여주며 그의 수강생들에게 무려 8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사기를 통해 마련한 돈으로 그는 남현희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와의 식사자리에 위장기자를 고용하여 파라다이스 회장님과 어떤 관계냐, 뉴욕 얼굴 없는 회사의 CEO가 맞느냐는 등 가짜 인터뷰를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전청조는 남현희를 파라다이스 호텔의 풀빌라 객실에 데려갔으며 아낌없는 명품 공세를 통해 그녀를 현혹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네티즌들에게 고소경고까지 보냈던 그녀. 하지만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남현희도 결국 전청조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26일 오전 남현희는 자신이 전청조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24일까지 남현희는 전청조를 믿었다고 하는데요. 그녀 앞에서 전청조가 엉엉 울며 강화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본인의 아버지인 재벌 회장을 본 적 있다는 증언을 받았고 자신의 엄마라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태어난 국적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엄마라는 사람은 똑같이 흐느끼며 미국 뉴욕이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남현희의 가족들이 그녀를 설득시켜 시그니엘을 나와 본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전청조가 울며 본가 문을 계속 두드렸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그를 경찰에 신고하여 토킹으로 긴급 체포되었다 다시 풀려났습니다. 실제로 전청조는 남현희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대며 투자금을 모으고 있었으며 남현희의 가족에게도 수억을 받아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기 사건에서 가장 의문스러운 건 남현희가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남현희는 전청조가 준 10여 개의 임신 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했다는데요. 이로 인해 전청조와 결혼을 확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자인 전청조와 어떻게 잠자리를 갖고 임신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던 것일까요? 남현희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전청조의 성전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청조가 주는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를 하면 항상 두 줄이 나왔다는데요. 이상해서 여러 번 검사했는데도 전부 두 줄이 나와 임신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친정에서 테스트기를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고 동생이 가져다준 테스트기로 검사를 했더니 한 줄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를 보았을 때 전청조가 조작된 테스트기를 남현희에게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사람의 잠자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둡게 한 상태나 그녀의 눈을 가린 뒤 기구를 활용해 남자인 척 속였다, 남현희를 만취시킨 뒤 관계를 가졌다, 가스라이팅을 시킨 것이다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남현희도 전청조와 한 팀이라는 추측이 제기되었는데요. 이미 아이를 낳아본 적 있는 남현희가 실제 남성과 성전환 여성을 몰랐을 리 없으며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도 상식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청조는 올해 5월쯤 트랜스젠더 유튜버에게 접근했다고 하는데요. 5달 안에 성전환 수술을 마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남현희가 임신을 착각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남현희는 그동안 전청조의 돈으로 해외여행, 풀빌라, 온갖 명품, 마지막으로 시그니엘에서의 호화로운 삶을 누려왔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도 전청조에게 속았다며 앞뒤가 안 맞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니 네티즌들은 그녀가 사기 사건에서 발 빼려고 모른 척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 중입니다. 이런 와중 전청조 부모님의 직업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전청조의 중학교 동창 A씨는 지난 25일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청조와는 강화도 동네 지인이다, 중학교 시절부터 알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재벌 3세가 아닐 뿐더러 집에 돈이 많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전청조 어머니의 직업은 자영업자로 강화도에서 노래방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에 덧붙여 A씨는 전청조는 완전 토종 한국인이다, 재벌 3세다, 뉴욕 출생이다, 이런 것들 모두 거짓말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청조의 어머니도 사기 사건에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현재 유명 유튜버와 남현희의 가족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전청조에 당한 사기 피해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과연 이번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